오늘은 미국의 새 이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새 이민 법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카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다카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드리려고 하는 미국 새 이민 법안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다카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인데 트럼프가 여기에 반대해서 이거를 철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국의 새 이민 법안은 별개의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 탐 카튼은 알칸소에서 나온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는 조지아에서 온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서 8월 2일 날 정식으로 국회에 상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법안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되고 토론이 되어서 정식으로 미국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작년에 미국 정부에서 100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1 million people, 100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영주권을 받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가족 관계로 영주권을 받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분의 2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5만 명은 라터리의 제비뽑기로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저학력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민이 적게 온 나라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4년 동안에 이민 온 사람들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50%가 대학 졸업생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대학 졸업생 수가 비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과거 196년 동안의 이민 기록이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 남아 있습니다. 행정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미국 인구 100만 명에 대해서 미국 인구 100만 명에 대해서 4,500명에게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례로 내 영주권을 주어왔는데 지난 50년 동안에는 미국 인구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렇게 100만 명에 4,500명씩 영주권을 주면은 영주권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900명에게만 주었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1964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존 F. 케네디가 한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민 문제도 아주 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이민 오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때까지 차별 대우를 받던 이태리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민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코타 시스템, 코타 제도로 해서 그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과 이태리 사람들은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코타 제도로 하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코타가 아주 낮고 아시아도 낮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민이 별로 오지를 못했는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부터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 것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이민법이 개정된 후에 많이 와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 존 F. 케네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민 오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1963년에 미국을 왔지만은 그때는 유학생으로서 유학생 비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올 때에는 미국에 영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미국에 영주를 하고 싶어도 그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공계통 학생들은 그래도 다소 쉬웠습니다. 이공계통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안 받았더라도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만 받아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면은 이민 영주권을 받기가 좀 쉬웠지만은 인문계통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취직이 어려웠고 또 취직을 사실은 취직이 어려웠고 취직만 되면 그런대로 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그때까지 미국에 이민을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존 F. 케네디의 새 이민법에 의해서 한국 이민들이 많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미국에 이민 왔는 것을 조금 살펴보겠는데 나이지리아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나이지리아의 정식 이름은 Federal Republic of Nigeria인데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는데 종교는 인구의 50%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인은 4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인 수가 10% 적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원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10%대가 됩니다. 근데 2009년에 나이지리아의 동북부 지방에 있는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리스트로 변해가지고 이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 정부군과도 싸우고 민간인과도 싸워가지고 그 지방의 영토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한 국가이지만은 그 국가의 일부분은 이제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거기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전체를 점령을 해서 그게 이슬람의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15년 3월 7일에 자기네들은 ISIS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여까지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18만 7천 명이 외국으로 피란을 갔습니다. 외국으로 피란을 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란을 가고 똑똑하지 못하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피란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냥 방황을 하는데 그것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국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미국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미국으로 온 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3분의 2는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평균 수입보다도 더 높은 수입을 올리고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이민들이 오면은 미국에는 그렇게 손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벌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부유한 영어권 나라들의 이민 현황을 볼 때 영어권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영국, 캐나다 또는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의 이민 법을 보면은 가족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고 가족 관계로 오는 이민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는 매년 14만 명 정도의 영주권을 주는데 제일 얻기 쉬운 방법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 채용이 되어서 오면은 비자 얻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는 이민이 와가지고 바로 직업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상원에 제출된 새로운 이민 법안에 보면은 가족 관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이민법에서 가족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했지만은 여기에서는 가족 관계를 중요시하질 않습니다. 배우자, 어린 자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줍니다. 미국 시민이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은 이 배우자와 자녀는 거의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뭐 부모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비뽑기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민의 그 재비뽑기를 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치 않는 소리라고 해서 그것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적인 의미에서 좋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민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피난민들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그걸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주권 내어주는 전체 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민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주는 것보다 그냥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새 이민법에서는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받아줍니다. 근데 그 점수를 매길 때 무엇을 표준으로 하느냐고 할지면 제일 처음은 연령, 젊은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늙은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늙은 사람들을 와가지고 이제 국가 부담이 됩니다. 국가에서 국가 보조를 받고 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온 그 다음 날부터 국가 보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늙은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wealth, 재산, 이민 올 때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을 우선권을 주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nglish,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미국 이민을 많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주어서 그 포인트 시스템으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 학교를 어디까지 했느냐, 고등학교까지 했느냐, 대학까지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있느냐.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이민 오기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재능, 특별한 재능을 있는 사람은 그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령 미술을 아주 잘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든지 또는 음악을 잘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또는 과학에 특별한 그 재능이 있어서 공적을 많이 세웠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job offer, 미국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미 채용이 된 사람은 그건 포인트를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취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오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새로운 이민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냐고 하면은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고 아이를 여럿이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미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은 그 부모들은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도 숙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